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자,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김치와 총각김치입니다. 그리고 물김치. 김치가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. 주문을 한 게 익은 김치밖에 없었거든요. 그래서 문중김치에서 지금 도착을 해서 하나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집어먹다가 영상을 켰어요. 밥이랑 먹자 해갖고 스팸 좀 구웠고요. 여기는 굽지 않은 생김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밥 있어요. 조금만 갖고 왔습니다. 물김치 한 입. 맛있어요. 손으로 먹을게요. 예. 김치. 조그만 거? 너무 조그만데? 자. 아, 김치 너무 맛있어요. 너무 작다. 이렇게 두 개 올려서. 스팸. 맛있다. 밥에다가 스팸 올려서. 김치척. 요거 꿀맛이죠. 짜파게티 생각나요. 저는 지금 막한 김치, 겉절이, 익은 김치, 신김치, 묵은지 다 좋아해요. 스팸 김치밥을 만들어 볼까요? 스팸에 밥, 김.
역시 1등은 밥이다, 김치다. 김치밥. 김에다 김치 이거 좀 짜지만 맛있죠? 아, 진짜 맛있다.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아, 역시 김치 너무 맛있어요. 어떤 김치든지 다 맛있는데 제가 여기를 시키는 이유는 절대 협찬 같은 건 아니에요. 이 사장님은 아마 저를 모르실 거예요. 이렇게 열심히 먹고 있다는 걸. 제 입에 가장 맞았어요. 여러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예전에 김수미 김치 한번 시켰던 거 맛있었고 그리고 딴 데 후기가 굉장히 좋아서 구매를 했던 데들이 있는데 제 입에는 달거나 짜거나 하더라고요. 근데 여기를 우연치 않게 한번 시켜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있습니다. 물김치는 딴 데 거예요. 제 아는 지인분이 만들어주셨는데 맛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본의 아니게 또 영상을 키게 됐네요. 그러면 저 가볼게요. 안녕. 오직 사랑해요.